Thank you.
유명한 신상품을 과자는 조금 제대로 해. 술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고객 여러분, 즐거운 쇼핑. 저희 나이는 매일 다양한 상품과 여기서부터 주문을 해서 이제 다가가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제가 다이소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사온 물건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리필 용기입니다.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다이소의 숨은 꿀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그렇게 꿀템인가 하면요. 이거는 제가 쓰는 파운데이션인데요.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입니다. 이거는 쓰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용기 뚜껑이 펌핑기가 아니라 열면 바로 제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입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사용하기가 불편한 게 사실이죠. 이걸 사면 원래는 그 펌핑기를 따로 주시는데 백화점에서 구입을 해야지만 주시고 뭐 면세점이나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좀 사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품은 정말 좋은데 펌핑기가 처음부터 장착이 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블웨어를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 맥 파운데이션 펌핑기인데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면세점에서 2,000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은데 더블웨어에 이렇게 호환이 된다고 해서 딱 이렇게 크기도 잘 맞고 해서 잘 썼는데 펌핑을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르면 이렇게 좀 파운데이션이 튀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구가 막힌 건지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양 조절도 힘들게 되고 그래서 좀 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뚜껑을 끼우고 필요할 때마다 면봉을 찍어서 쓰고 있었는데 다이소에 또 이거랑 딱 맞는 호환이 되는 이런 펌핑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를 더블웨어에 끼워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안에 이 펌핑기 대가 좀 길게 생겼죠? 근데 원래 용기의 길이보다 좀 더 길게 있는 게 맞대요. 그래야 이렇게 좀 구부러져서 안에 내용물을 끝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좀 너무 기니까 조금만 잘라줄게요. 저는 이 맥 펌핑기에 맞춰서 자르려고 해요. 위생상 알콜솜으로 한번 닦아주고 갈게요. 이 알콜솜은 약국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가위도 한번 닦아줄게요.
정도 약간 비스듬하게 잘라줄게요. 약간 이 부분이 뜨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닫았을 때 딱 맞는 느낌이 있어요. 크기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은 나머지 다이소 리필 용기에 이렇게 잘 맞습니다. 더블웨어 쓰시는 분들 다이소 용기 구입하셔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You looking at me, I'm looking back at you. You sending me signals, I gotta have you. So don't hold back. We're getting closer.